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사용했던 것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스킨케어 제품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품을 미리 보내주셔서 9월 말부터 2주 정도 아침 저녁으로 매일 사용해보고 진짜 마음에 들어서 리뷰를 결정한 제품들이에요. 피부 타입이나 제품 조합에 따라서 순하게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들이라서 특히 무겁지 않으면서 촉촉한 스킨케어를 완성하고 싶은 분들이나 편안한 데일리 스킨케어템들을 찾는 분들은 오늘 리뷰를 꼭 확인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리뷰도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총 4가지로 토너랑 수분크림, 리페어크림, 그리고 연고인데요. 이번 영상은 제가 직접 스킨케어를 하면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침 스킨케어와 저녁 스킨케어 영상을 따로 담아봤어요. 먼저 토너 패드와 수분크림을 사용한 아침 스킨케어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아침 스킨케어는 너무 무겁지 않게 하는 걸 좋아해서 토너 패드랑 수분크림만 사용을 해요. 우선은 토너 패드로 피부 결을 따라서 닦아내는데 마일드립 토너 패드는 원단이 되게 탄탄하고 에센스가 자극적이지 않아서 데일리로 이렇게 피부 결을 정돈하기에 좋더라고요. 닥터로 사용해도 쉽게 보풀이 일어나지 않고 적당히 개운한 느낌이 들어서 세안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스킨케어를 준비하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리고 패드 사이즈가 되게 커서 이렇게 양 볼을 덮어서 토너팩으로 사용하기에도 되게 좋아요. 그 다음은 수분크림을 사용하는데 가볍고 묽은 제형이라서 되게 부드럽게 펴발리고 흡수도 되게 빠른 편이에요. 피부 겉표면에 끈적임도 남지 않고 되게 부드럽게 마무리되면서 특히 메이크업 전에 사용했을 때 밀림이 없는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날씨가 쌀쌀해질수록 저는 크림 한 겹만 이렇게 바르면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서 좀 도톰한 앰플이랑 사용을 하거나 크림을 두 번 레이어링해서 사용을 해요. 오늘은 크림만 한 번 더 바를게요. 이게 흡수가 진짜 빠르고 끈적임이 없어서 두세 번 레이어링해서 보습을 채우기에도 진짜 좋아요. 이렇게 아침에 두 개 사용하면 보습이 쭉 지속되면서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적당히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사용하면 할수록 피부 컨디션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점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마일드랩 제품들로 해본 아침 스킨케어를 보여드렸는데요. 제품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보태보자면 토너 패드는 모공이랑 피지, 블랙헤드 등등 관련해서 인상을 정말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또 에센스 용량이 진짜 많은 편인데 패드를 다 사용한 후에도 에센스가 남아서 화장솜을 따로 더 넣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자극이나 트러블 없이 피부 컨디션이 계속해서 좋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수분크림의 경우에는 저는 특히 아침 스킨케어에서 사용을 했을 때 만족감이 높았는데 메이크업 전에 스킨케어를 너무 많이 올리면 밀리거나 오히려 더 쉽게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마일드랩 수분크림은 딱 수분은 채워주고 잠궈주는 느낌이 들어서 자기 전보다는 아침에 사용했을 때 더욱더 편안하다고 느꼈어요. 그 다음은 저녁 스킨케어도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녁 스킨케어인데요. 저녁에는 이제 샤워를 하고 와서 토너 패드로 그냥 피부결을 한번 닦아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머리 말리는 동안 양볼에 붙여서 토너 팩으로도 사용을 하거든요. 오늘은 토너 팩으로 사용을 하면서 머리를 말리고 그 다음 스킨케어를 해보겠습니다. 패드가 되게 에센스를 충분하게 머금고 있어서 이렇게 드라이기를 사용해도 쉽게 건조해지지 않고 피부에 수분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느낌이 들어요. 패드를 떼어내고 엠보면으로 얼굴 전체적으로 닦고 목까지 한번 개운하게 닦아준 뒤에 저녁에는 리페어 크림을 주로 사용해요. 리페어 크림은 튜브 타입이라서 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좀 부드럽고 약간 도톰한 느낌의 제형이라서 이렇게 발라두면 피부가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도톰하지만 유분감은 적고 끈적임은 없는 되게 부드러운 타입이라서 피부에 자극이 느껴지는 날은 좀 듬뿍 올리고 잡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건조하지 않고 리페어 크림이 피부에 모두 흡수되어서 피부 컨디션이 조금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뾰루지 때문에 고민인 분들은 크림 바른 후에 센텔라스카 연고를 고민 부위에 톡톡 얹어두면 되는데 연고지만 꾸덕하지 않은 젤 같은 제형이라 발림성이 되게 좋고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장미향이 나요. 이렇게 하면 저녁 스킨케어도 끝인데 이제 자극받은 날 위주의 저녁 스킨케어였고요. 피부가 많이 민감하지 않고 그냥 수분감만 채우고 싶은 분들은 아침에 사용했던 토너 패드랑 수분크림을 그대로 저녁에 사용해도 충분해요.
저녁에는 진정 위주의 스킨케어를 해봤는데 우선 리페어 크림은 민감성 피부를 위한 제품답게 논코메도제닉 테스트를 완료해서 여드름성 피부인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이 크림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좋은 성분들이 진짜 많은데 일단 진정에 좋은 시카 성분이랑 판테놀, 세라마이드 같은 보습 장벽 케어 성분까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거는 민감한 피부에 추천하고 싶은 크림이에요. 제가 느끼기에 아침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도톰한 듯해서 저는 주로 저녁에 그리고 피부가 민감해져 있는 상태에서 집중 케어용으로 정말 잘 사용했습니다. 근데 제가 도톰하게 발라서 그런 건지 쓰다 보니까 양이 조금 적다고 느껴져서 대용량 제품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센탈라스카 연고는 고객 후기 간증템으로 진짜 엄청 유명하던데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약외품 연고로 센텔라 아시아티카 정량 추출물이 1만 ppm이나 함유되어서 상처 치유나 피부 진정에 효능이 있다고 해요. 사실 저는 뾰루지가 막 자주 나지는 않고 뾰루지가 나더라도 알아서 금방 가라앉는 타입이라 연고는 한 두세 번 정도만 써봤는데 올라오고 있는 뾰루지보다는 뾰루지를 짜고 나서 얹어두었을 때 진정되는 속도가 진짜 빨랐어요. 그리고 이 리페어 크림과 센탈라스카 연고는 피부과에도 입점되어서 레이저나 필링 시술 후 관리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일드랩의 4가지 제품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제품을 사용해보기 전에는 저는 처음 보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후기가 너무 드라마틱해서 이거 다 광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되게 편안하면서 과하지 않고 피부를 건강하게 케어해주는 느낌이라서 더 마음에 들었던 제품들이에요. 마일드랩 제품들은 모두 저자극 민감성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들만 판매하고 있다고 하고 저도 이제 알러지가 올라왔을 때, 피부가 쓸렸을 때 아니면 따가울 때 모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점점 추워질 때 피부에 순한 보습 제품들을 찾고 있던 분들은 마일드랩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특히 수부지나 지성 피부 겨울 스킨케어로 추천하고 싶고 전체적으로 좀 가벼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건조한 피부라면 평소에 사용하던 앰플이나 세럼 이런 거를 스킨케어 중간 단계에 끼워서 같이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해본 마일드랩 제품 4가지 리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번 제품들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라 따로 스킨케어 영상도 찍어보고 코멘트도 조금 더 자세하게 만들어봤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